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청운대학교는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실용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홍성과 인천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청운대학교의 곳곳은 어떤 모습일지 입시코리아와 함께 찾아가보자. 홍성 캠퍼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왼쪽으로 넓게 위치한 창업보육센터가 보인다. 창업보육센터 뒤쪽으로는 청운대학교 학생들의 생활관인 청운학사가 위치해 있는데 13, 14, 15층의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48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 앞으로는 감각적인 건축 형태가 눈에 띄는 대학본부가 있다. 대학본부 옆으로는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3층으로 올라가면 DVD 시청과 전자정보 열람이 가능한 전자도서 열람실이 있다. 5층부터 7층은 도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일반 자료실이 위치해 있다. 중앙도서관 4층 라운지로 나오면 청운홀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청운홀은 청운대학교 대외적인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곳으로 넓고 깔끔한 모습이 돋보였다. 대학본부 뒤편으로 걸음을 옮겨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종합운동장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종합운동장 옆에는 예지관이 있는데 예지관은 호텔 경영 컨벤션학과, 인터넷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예지관 뒤로는 청운대학교 가장 안쪽에 자리에 있는 건물인 인위관이 있다. 옆으로 걸음을 옮겨보면 호텔 조리식당 경영, 호텔 경영 컨벤션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호텔 관광대학이 있는데 청운대학교 건물 중 가장 세련된 모습을 자랑한다. 호텔 관광대학 4층에는 푸드 스타일링 실습실과 연희식당 실습실이 있는데 청운대학교 실습실은 국내 최고 특 1급 호텔 수준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호텔 관광대학 옆으로는 수신관이 위치해 있다. 수신관은 제1학생회관으로 동아리실과 편의점 등 학생활동을 위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수신관 맞은편에는 희망관이 있는데 희망관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희망관 앞에는 멀티미디어학과와 방송영상학과 강의실이 있는 시내관이 있다. 은천관은 방송연기, 영화학과 등 예능계열 학생들이 이용하며 목련관은 뮤지컬학과와 방송예술학과 실습실이 위치한 건물이다. 간호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홍익관은 탑처럼 위로 솟은 건축 형태가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홍익관 맞은편 캠퍼스의 끝에는 청운음악당이 위치해 있다. 청운음악당은 야외 공연장으로 청운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인천 캠퍼스로 넘어와 살펴보면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는 하이테크놀로지 캠퍼스로 공과, 경영, 산업대학이 있는데 10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크기에서 그 위용이 느껴졌다. 청운대학교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대학교로 선정되며 탄탄한 기반 아래 새로운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3년 인천 캠퍼스를 개교하며 홍성과 인천을 잇는 서해안 거점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청운대학교. 올해 20살을 맞은 청년 청운대학교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